네, 누구나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속닥속닥 미래접수 4.0의 이광현입니다. 오늘도 생활 속 과학 이야기를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줄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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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는 왠지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재테크. 아, 네. 재테크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돈을 버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중요해진 세상이 됐는데 네. 여기 세 분 중에선 기원자가 우리 한 교수님 뿐인데 아, 그런가요? 맡기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직접 하시는 편이세요? 아, 제가 경제권을 꽉 잡고 있습니다. 어, 놓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숫자에 네. 좀 강해서 계산하는 거 좋아해서. 역시 공대. 정문 씨는 아직 본인이 관리를 하나요? 아주 쥐꼬리만한 적금이 하나 있고요. 그거 말고는 뭐 막 스치면서 나가요. 막 스치면서 나가요? 욜로죠. 네, 욜로죠. 저는 일단 재복 재운이 없어서 재테크할 게 없습니다. 아, 관심도 없으세요, 그러면? 어, 관심은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는 그런 상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펀드를 이런 걸 들 거냐 아니면 뭐 남아있는 자금을 이렇게 할 거냐 물어봤을 때 그걸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아무튼 뭐 여기 우리 네 명을 다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 재테크 얘기일 텐데 고수가 되고 싶다면 오늘 방송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금융과 기술이 만나 세상을 바꾼다. 미래에는 은행과 현금이 사라진다. 예금, 대출, 자산관리, 결제, 송금까지 언제 어디서든 핀테크로 간편하게 인간을 뛰어넘은 투자 전문 로봇부터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까지 핀테크를 알면 돈이 보이는 세상 과연 우리의 미래 금융생활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뜨고 있는 금융산업 핀테크. 자, 핀테크를 알면 돈이 보인다고 합니다. 핀테크에 대해서 알려주실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에서 보안 해킹을 가르치고 있는 김승주라고 합니다. 보안 해킹. 오늘 우리 다 떨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 다 해킹 당하는 건가요, 교수님? 이미 다 뚫렸을 겁니다. 자, 핀테크를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네. 정말 그런 건가요? 사실은 핀테크를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는 이미 핀테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핀테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에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용어거든요. IT를 이용한 금융 서비스는 다 핀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앱이라든지. 예. 우리 국민들 대부분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애플페이, 삼성페이, 뭐 네이버페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핀테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할 텐데 재테크랑 핀테크랑 개념이 좀 다른 건가요? 재테크는 네. 갖고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해서 네. 어떤 부를 쌓겠다라고 하는 게 재테크고요. 핀테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IT가 결합된 금융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별의별 뭐 간편 결제다 뭐다 뭐다 해서 굉장히 많이들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떤 부를 쌓으려면 금융시장이 IT 기술과 결합되는 핀테크 시장으로 바뀔 테니까 핀테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앞으로 재테크가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뭐 지폐를 뭐 따다닥 따다닥 이렇게 부채 이제 옛날 기술이 된다. 지금 사실은 지폐를 쓰는 것도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면 저는 뭐 관리할 자산도 별로 없지만 이 핀테크를 알면은 이 티끌모아 태산을 만들어서 이런 재테크의 여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핀테크나 IT 기술을 잘만 활용하면 그런 숨겨져 있는 자산을 찾아줄 수도 있어요. 아 정말요? 근데 그 다 찾아갖고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누가 못 쓰게 제 손을 좀 이렇게 묶어놔야 돼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앞으로 못 쓰게 만드는 앱을 만들 거야. 이런 거. 돈을 못 쓰지 않을까?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금융 지식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2015년에 아시아 태평양 국가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의 금융 이해도
13위였어요, 16개국에. 하위권이거든요. 중에... 네네네. 그래서 보통 IQ를 가지고 지능을 측정하듯이 금융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가를 이제 FQ라고 부릅니다. FQ. 네. 그래서 FQ가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퀴즈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어려울 것 같아요. 왠지 네, 말부터 어려워요, 지금. 아, 갑자기 네.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 한 해 동안 국가가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은 무엇에 의해 제한받을까? 첫 번째 생산 자원. 두 번째 기업 투자, 실업률, 소비자의 소득 수준. 1번 손 드시죠. 1번. 잠깐 생각 좀 하게. 잠깐만.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순서가 아니라 이거 하나인가요, 답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헷갈린 감을 거죠. 못 잡고 계신다는 네. 거죠. 네. 네. 당이다 나 꼴찌는 안 하겠네. 네. 2번 기업 투자. 잠깐만 생산량은 2번. 3번 실업률. 공급이니까. 자, 밀물입니다. 밀물. 4번 소득 수준. 4번밖에 안 넘었잖아. 4번밖에 안 넘었잖아. 아, 이거 지나가면은 다시 손 못 드는 거예요. 정답은 생산 자원입니다. 예. 네, 얼마나 자원이 많냐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지는 거는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 너무 빨리 두 번째로 봤어.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10년 후에 네. 10년 후에 당신의 수입과 또 사회의 물가가 똑같이 현재의 두 배로 올라가게 된다면 당신이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어떻게 변할까? 첫 번째, 조금 더 살 수 있다. 두 번째, 현재와 같다. 세 번째,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다. 1번. 1번. 저는 조금 2번. 더 많이. 2번, 같다. 아, 이거는 같다일 걸 유도하는 문제인데 아유, 딴 생각이 안 나네. 같다. 네, 저렇게 뭐 계산하시는 분들이 이미 틀린 거예요. 그냥 딱 생각나는 대로 찍으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양도 같아지는 거죠. 아, 그래요? 이거는 아, 이거는 구구단 수준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네, 아, 3번 4, 8, 시장에서 네. 어느 한 생산물의 가격이 5천 원이다. 만약에 정부가 생산물의 최저 가격을 6천 원으로 정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첫 번째, 생산물의 초과 공급. 두 번째, 생산물의 부족. 세 번째, 생산물 공급의 감소. 네 번째, 생산물 수요의 증가. 3번 같은데? 그쵸? 난 1번. 난 1번. 저는 1번. 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사니까.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전 다 틀리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전 다 틀리네요. 정말. 아, 근데 되게 지금 그 교수님이 조용히 계시는 느낌. 정답은 생산 자원입니다. 예!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 틀렸네요, 저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전 다 틀리네요. 정말. 교수님은 몇 번을 계속 보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우리 비웃고 있는 다 맞췄습니다. 우리 비웃고 있는 다 맞췄습니다. 네. 아, 말씀을 네. 안 하셔서 저희가 모르잖아요. 미리 다 해킹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 잡았지가 유출됐나요, 혹시? 네. 더 해야 되나요? 네, 가야 됩니다. 아, 끝까지 가야 되나요? 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대출받은 100만 원이 있을 때 그걸 상환한다고 하면 100만 원을 상환할 때 어느 쪽이 더 이자 부담이 적을까? 첫 번째 105만 원. 두 번째 100만 원에 3%를 더한 금액. 아, 이건 2번 쉬운 거 아니에요? 저희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무시하는 거죠. 2번. 아, 뭐라고요? 잠깐, 뭐라고요? 너무 쉬워서 2번이라고 했는데 1번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3%인데 저걸 100년씩 내야 돼. 제가 100년씩으로 지금 문제 풀었는데 아, 아. 지금 보니까 2번이네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이런 너무 깠어요, 저희가. 완전히 네네네, 맞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아. 편집을 4번부터 해주세요. 아, 잠깐만. 2번을 계산을 못할 거라고 하고 문제를 낸 거라고요? 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중도 인출을 하지 않고 연 10%에 100만 원을 예금을 했습니다. 이자가 연 10%? 네, 맞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계좌의 잔액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첫 번째 150만 원 이하, 두 번째 150만 원, 세 번째 150만 원 이상. 은행 입장에서는 2번인데 복리로 하면 3번이죠. 그렇죠, 3번이죠. 네, 그렇죠. 네, 3번이 맞습니다. 네. 그 처음에 연 10%가 된 거를 또 거기서 10%고 거기서 10%. 그렇죠. 계산을 하려면 150 곱하기 1.1의 5승. 그렇습니다. 계산은 잘하시는데 문제를 못 하시는 거죠. 아, 이게 수식으로 좀 써주시면은 박사님이 잘하실 텐데 이게 문제가 한글로... 금융계산력이 아니고 금융지능이거든요. 이제 다섯 문제를 냈는데 몇 문제나 맞추셨는지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문제 맞추신 분. 에이, 저희 두 문제 너무... 맞추신 분. 세 문제 맞추신 분. 두 분 세 분. 세 개지 네 개. 네, 세 문제 맞추셨고 네 문제 맞추신 분. 다섯 문제 맞추신 분. 야. 다섯 문제 맞추신 분. 야.
실제 조사해보면요, 이 다섯 문제 중에 세 개를 맞추신 분들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정답률이 높아요. 아, 그래요? 대만이 1등이고 홍콩이 3등인데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이런 금융의 기본 지식들이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장난스럽게 지금 문제를 풀어봤지만 금융지식이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핀테크가 되면 그런 게 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핀테크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금융을 좀 뭐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러다가 요새 IT 그런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디까지 발전했냐 하면 단순히 IT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어떤 금융에 대한 지식을 일반인들한테 좀 쉽게 전달해서 어떤 재테크가 좀 쉽게 일어나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까지 그렇죠.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의 돈의 사용처가 어떻게 됐느냐를 식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27만 원입니다. 한 달에. 술 유흥도 22%가 있어요. 자기개발 1%. 1%? 저인가요, 저? 아, 자기개발을 그래도 하기는 했네요. 그러면 이미 자기개발이 되신 분이네요. 네. 더 이상 할 게 없다. 99%를 뺏어도 된다. 사실은 요새 나오는 건 저기서 더 나가서 아, 지금은 이렇게 쓰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아, 제안을. 가이드까지. 그냥 내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만 있으면 알아서 저런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저런 것들이 앞으로 더 정교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얼마 전에 보니까 그거 숨겨진 돈 찾아주는 행사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정부에서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뭐 은행 계좌부터 시작해서 안 찾아가신 보험금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라면 한번 체크해보시면 장가가기 전에 이렇게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건데 잊어버린 거 이런 것까지 다 보실 수 있어요. 생각이 많아지시는 표정. 아, 잃어버린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아까 그 소비 분석표 주인공은 누굴까요? 저 같기도 하고. 네, 자기개발 1%의 주인공. 네, 1%. 그러니까. 자기개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네. 네. 빨리 자수하세요. 누군지 자수하세요. 아, 네. 아, 제 거 같네요. 보니까. 네. 저는 식비 127만 원에서 이미 알았습니다. 근데 저게 자기 혼자서 먹지 않은 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제가 주변에 많이 베풀어서 그런 거지? 제가 다 설마 어떻게 제 120만 원어치를. 술과 유흥도 많이 베푸셨나 봐요. 아, 그것도 베푼 거죠. 제가 설마 22%를. 혹시 네. 무슨 운영을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자, 알면 돈이 되는 핀테크, 또 어떤 정보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의 핀테크들이 요즘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미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많아야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주 적은 돈, 커피 마실 정도의 돈만 있어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피투피 투자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어떤 종목을 정해서 거기 대출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만 원 정도만 투자할 수도 있고 연 이자율이 뭐 10% 정도 되기도 하고 고액 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자기가 이걸 줄여서 투자를 해보는 시뮬레이션의 개념으로도 쓸모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티끌 모아서 태산인 건데요. 귀가 쫄깃하네요. 네, 그런 것들 중에는 이제 여기저기 남아있는 것들을 긁어 모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뭐 카드사 포인트라든가 이 IT 기술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기의 돈들을 한 번에 줘야 하는 찾아주는 거예요? 거죠. 오.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강현 앵커님한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정보. 네, 궁금증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정문 씨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욜로테크 혹은 욜테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러 갈 때나 어떤 자기가 유흥 여행 이런 걸 떠날 때 환전 수수료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도 요즘은 조금만 발품을 팔거나 아니면 조금만 앱을 돌려보면 어디가 제일 적다 수수료가 이걸 금방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고도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 요즘 핀테크 기술이 나오면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는 있는데 기존 은행을 사용할 일이 제일 많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전 새로 나온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를 되게 자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쓰게 되냐면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그러면 다 수수료가 드는데 얘는 아무 은행이나 가도 수수료가 없더라고요. 만 원 뽑는데 1,500원. 네. 그래가지고 되게 편해서 맞아요. 많이 쓰는데 왜 기존 은행은 이런 서비스를 못하고 이제 카카오뱅크라는 게 새로 나와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정확히 얘기하면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해당 지점에 가서 실명 확인을 하고 계좌를 개설했는데 이것은 지점이 없으니까 그냥 인터넷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네 그래서 계좌를 개설해 줍니다. 지점이 없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지점을 만들면 거기서 사람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된 비용을 어떤 수수료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데 이제 쓰는 것이죠.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뭐 벌써 가입자가 800만이 넘었다라니까요. 이용자가 아마 이런 쪽으로 좀 더 쓰기 편하고 모바일로도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점까지 찾아갈 필요도 없으면서 수수료 혜택은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수요가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기존의 은행들도 위기의식도 좀 느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그러고 있죠. 뭐냐면 아마존 같은 데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아마존 서비스가 나올 때는 그냥 온라인상의 쇼핑몰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실물 세계의 유통시장까지도 막 넘어오고 있단 말이죠.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볼 때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그냥 뭐 저거 우리 인터넷 뱅킹 하니까 저 인터넷 전문은행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쓰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수수료 혜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도 기존의 은행들도 여러 가지 변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챗봇 같은 걸 만들어서 금융 상담 같은 걸 좀 쉽게 해주는 겁니다. 채팅으로? 그렇죠. 그러면 고객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띠그딘 고객님 이러면서 꼭 목소리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챗봇. 아, 저한테는 계속 그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김미영 팀장님이 계속 저한테는 김미영 팀장님 고객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런 편리함과의 대치되는 게 그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보안. 이런 거잖아요. 보안 기술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다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는데 사용자는 그걸 못 느끼게끔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쓰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간편결제라든가 인터넷 전문은행도 속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보안 기술들이 돌아가고 있고요. 요새 지금 여러 가지 핀테크 기술들이 채용하는 건 생체인식 기술입니다. 네. 왜냐하면 생체인식 기술은 보안성도 우수하고 가장 큰 장점은 쓰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쓰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요새 나오는 어떤 간편결제나 이런 것들이 저희는 생체인식 기술을 써서 공인인증서를 안 씁니다. 근데 사실 손가락만 갖다 대고 네네. 사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하시려고 그러면 공인인증서 넣고 비밀번호 치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그 비밀번호 부분이 생체인식 기술로 대체된 겁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같은 거는 있다는 거죠. 속에서 돌아가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자물쇠가 10개가 있으면 예전에는 내가 한 8개 채우고 시스템이 2개 채워주는 거였으면은 똑같이 10개지만 저희는 더 편하게 한 그렇지. 2개만 채우면은 나머지가 다 시스템 안에서 그렇지.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순식간에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게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지금의 핵심은 보안 프로그램의 개수를 줄이자는 게 아니고 개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쓰기 편하게 할까? 어떻게 사용자가 그걸 눈치 못 채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만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걸로 뭐 교통카드 기능도 네, 되고 네. 결제도 되고 이체도 되고 어떤 달은 지난달에 찾았던 현금을 거의 안 쓰고 지갑에 거의 맞습니다. 쌓여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러다가 요즘엔 잘 안 쓰죠. 네, 현금을 쓸 일이 있을까? 과연 계속 뭐 사소한 몇백 원도 카드 결제 가능한 세상이 됐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모바일 뭐 간편결제나 이런 걸 많이 쓴다고 해서 돈이 아예 없어질까 하면은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각 나라마다 어쨌든 뭐 화폐 단위가 있고 그럼 그걸 나타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유럽에서는 화폐, 그 지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특히 북유럽 중심으로. 실제로 뭐 많은 나라들이 뭐 현금 없는 사회를 표방하기도 합니다. 덴마크는 2016년부터 현금 생산을 중단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모바일 결제로 대체한다고 할 정도로 사실 그런 사회가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막 이렇게 동전 가지고 이렇게 아 짝수 올 수 이거 못 하겠네요. 이거 못 하겠네요. 세뱃돈도 그러면 이렇게 할아버지 절 받으세요 한 다음에 이렇게 카드 결제기 이렇게 내밀고 할아버지가 카드 그거 가지고 이런 날이 오겠네요. 정부에서도 사실은 또 그런 것들을 장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수가 확보되거든요. 우리가 현금을 들쓰고 여러 가지 신용카드에 기반한 간편결제들을 쓰다 보면 내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가 전부 다 남게 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죠. 그렇죠. 지하경제를 없애는. 그렇죠. 사실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간편결제를 장려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모바일 결제가 요즘에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10억 넘는 인구가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8억 명이 이 중국의 알리페이
페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씁니다. 중국에 이제 페이라고 하면 알리페이도 있고 위챗페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알리페이라고 하는 게 노점상들도 써요. 그래서 이걸 스마트폰으로 보내거나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QR코드가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이게 사과를 하나 사고 그 QR코드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이제 결제를 얼마를 하시겠습니까 해서 보내면 아예 현금으로 거래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뭐 서울페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국에 있는 걸 좀 벤치마킹한 거. 네, 그런데 서울페이 같은 경우에는 기기를 좀 갖추고 있어야 하고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편하다고 하는 걸 본격적으로 인식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의 아직 파워는 안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모바일 결제에 이 비율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이제 100조 원이 넘습니다. 자산이. 네. 그런데 이제 알리바바만 해도 170조 원이거든요. 특히 알리페이 서비스만 해도 170조 원이 넘기 때문에 벌써 이 모바일 결제가 실물 경제를 뛰어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IT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핀테크. 그러면 이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은행이라고 봐야 할까요? 맞지 않나? 뭐 은행이라고 해서 꼭 뭐 데스크 있고 뭐 현금 갖다 주고 뭐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은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숫자만 가지고 대부분 돈을 쓰고 받고 합니다. 자기한테 띠기딩 이러면 자기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통장 그러면 숫자가 올라가고 뜨그둥 월급이 다 나갔습니다. 뭐 이렇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네. 다 이게 현금인 것처럼 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은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실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어떻게 해요? 아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이게 뭘 까 얘는 정체가 뭐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예.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아마존 얘기를 잠깐 했지만 아마존이 무인 점퍼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아마존. 아마존은 과연 인터넷 상거래 기업일까? 더 이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인 점퍼로 해서 어떤 경제 진입을 했단 말이죠. 아마존은 정글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IT 기업하고 금융의 경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IT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뭐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주고 있는데 쓰는 입장에서 편하긴 하지만 이 기업들도 그냥 사용자들 편하라고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뭔가 추구하는 목적 같은 게 있을 네.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IT 기업들 특히나 포털 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운영해서 광고 수익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사용자 데이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강한 IT 기업 그러면 카카오라는 회사를 꼽지요. 네. 근데 카카오는 단순히 이제 메신저 회사가 아니고 뭐 자동차, 택시 호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과거에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거 왜 택시 호출하는 앱을 내놓으셨어요? 수익이 그렇게 큰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사실은 차를 호출해서 거기서 수익을 받는 게 카카오 전체 어떤 구조로 봤을 때는 매출 구조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네, 수익 구조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데이터를 이 고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고 얼마를 쓰는가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근데 그러려면 택시 호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전체 그렇죠. 해서. 돈의 흐름을 통해서 생활 패턴을 읽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맞춤형 광고 시장으로 연결을 시키겠다. 결국에 4차 산업혁명의 구조라는 게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저거를 왜 공짜로 나에게 제공을 해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 사실은 공짜 아닙니다. 공짜는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데이터들이 나중에 광고 시장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나의 취향을 분석해서 나의 취향에 맞춤 상품을 판매하는 거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구조로 보여져요. Everybody on the floor, this is a robbery! Don't move! Get down! Don't move! Get down and stay down! 전형적인 은행 강도, 그렇죠? Open the floor! Mr. Johnson? Eric? 너무 얼굴이 많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겠는데? I don't know! Your mobile app pinged us when you walked in. Looks like you were on our website and thinking about buying a house. Moving out, man? I need my space. You may think you can't afford a new home, but we have some amazing new rates. I could text them to you. Oh, those are fantastic. And Mr. Davis? Yeah, it's me. Did you click on one of the consolidating your student loans? Maybe. Oh, well, we can help you with that, too. Hey, what are you doing? This is a robbery, remember?
Can I lock those rates in on the app? Well, of course you can, sugar. 다 알고 있네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저런 세상이 더 빨리 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데이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연구도 있냐? 데이터다. 그 한 집안에서 쓰는 전기량, 그 전기를 어느 시간대에 얼마나 쓰는가를 분석하면 그 집의 학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무섭다. 그리고 실제로 뭐 한전이나 이런 데 보면 어느 지역에서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주식이랑 결합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보통 수출 계약을 얼마를 맺었습니다. 이런 거 신문에서 많이 보시죠. 네, 네. 그런데 그게 실제로 계약을 맺어서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기 쓰는 걸 보면 평상적으로 공장이 움직인 건지 아니면 주문을 많이 받아서 생산을 지금 풀 가동하고 있는 건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남들보다 빨리 얻을 수 있으면 주식에 먼저 투자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망원경 놓고 공장을 보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거기 한번 주변 차 끌고 한번 쏙 둘러봐야 돼요. 그렇죠. 트럭이 몇 대 나가는지. 심지어 아마존이 몇 년 전에 특허를 낸 거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제품을 언제 살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당일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미리 그 동네 인근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끝에서 끝까지 보내기에는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걸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정도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네. 특히나 미래 사회에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든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각종 쿠폰이라든가 각종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사실 무조건 그냥 예스 누르신 다음에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됐어라고 하실 게 아니고 사실은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무조건 노를 누른 다음에 가입이 안 됩니다 하면 하나 지워보고 가입도 가입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지워보고 내가 많이 노출된 만큼 또 의심도 많이 갖고 맞습니다. 살아야 하는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빅데이터, 그러니까 사용자의 정보를 우리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기업한테 제공을 하면서 기업이 뭔가 이윤을 취하는데 그런 거 말고 좀 저희한테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는 건 없을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데서 뭐 대출 이런 걸 받으려면 아, 그 사람 은행 잔고가 얼마인가? 뭐 빚이 현재 얼마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로 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IT와 금융이 만나면서 뭐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어떤 식당이 굉장히 잘 돼요. 네. 그러면 그 소문은 어디서 제일 먼저 뜰까요? 인스타그램 샵 맛집. 그쵸? SNS상에서 먼저 뜨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이 그걸 먼저 조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정도로 입소문을 타고 있어 SNS상에 떠. 지금은 저 사람이 가진 어떤 유형의 자산이 없지만 앞으로는 저거 대박 나겠네. 인정해줄 만하다. 그렇죠. 그러면 사업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올 수가 있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게 조금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정보를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약점을 찾아내기도 아주 좋거든요. 독일에 이제 크레디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용평가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사람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이 굉장히 특이한 방식을 씁니다. 어떤 대출이나 이걸 안내문을 그 보냈을 때 동의를 보통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안내문이 길면 그걸 다 읽고 동의를 누를 때까지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동의, 그렇죠. 동의, 사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읽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금융을 제대로 처리할 줄 모른다고 해서 오히려 대출을 액을 줄이고 대출 이자를 높여서 이제 은행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거죠. 이런 경우가 문턱을 높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점점 사회가 투명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투명 사회가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착한 일 하면 상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 세상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걸 잘못 이용하면요 이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착하다 나쁘다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데이터 기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안면 인식인데요. 네. 그 어떤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을 때 그 무단횡단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바로 그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아니면 뭐 좋은 쪽으로는 범죄자를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쉽게 가려내는 방법이 있겠지만 평점이 쌓이고 나면 그 국가가 장려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은 더 높은 신용등급을 주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더 낮은 신용등급을 준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민을 통제하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식별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결국 데이터, 빅데이터 얘기까지도 해봤는데 그러면 기존의 전통의 은행과 IT 기업의 금융서비스 조금 더 누가 더 장수하고 생존력이 길다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당장 어떻게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교훈을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핀테크를 굉장히 일찍 한 나라입니다. 외국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이 실시간으로 계좌 이체까지 하는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런 계좌 이체까지 되는 인터넷 뱅킹을 굉장히 일찍 대규모로 시작을 한 겁니다. 2000년대부터. 그러니까 핀테크를 굉장히 빨리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스마트폰 시대를 예측을 못한 겁니다. 갑자기 스마트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아 편리하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런데 우리 인터넷 뱅킹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이래? 뭘 깔고 네. 뭘 누르고 그렇죠. 단계가 복잡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핀테크에 실패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왜 그러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핀테크 시대에는 도태돼 있, 그러니까 머물러 있으면 그냥 도태됩니다. IT 기업이 금융에 갈 때는 기본적으로 IT 기업은 속성상 내가 변혁하겠다, 변신하겠다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권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혁명적인 마인드, 어떤 혁신적인 마인드를 위험부담. 그렇죠.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금융권이 계속 이렇게 보수적인 어떤 생각에 빠져 있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IT 기업이 금융을 집어삼키게 되는 날이 멀지 않을 것 같고요. 사람들은 더 편리한 쪽으로 갈 테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게 싫다라면 금융도 이제 좀 보수적인 마인드를 좀 버리고 좀 혁신적인 생각, 혁신을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형태의 금융 상품이나 금융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기존 은행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게 단지 예금을 그냥 맡아주고 대출해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증권이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적인 걸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노하우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고객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어떤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현실에 기반을 두면서 그런 IT의 그런 혁신적 적인 것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가 관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쨌든 핀테크가 지금 굉장히 핫하고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핀테크를 내 자산을 관리할 때만 쓸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핀테크 회사에 좀 하면은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 종목을 산다는 거. 네, 그렇죠. 핀테크 회사만 골라서 다 투자를 하는 거죠. 방금 교수님 찍어주세요. 어디 있어요? 어느 종목인가요? 지금 이미 꽤 올랐을 거예요. 늦었어. 또 늦었어. 그 핀테크 다음 뭔가요? 핀테크 다음 거 알려주세요. 네, 종목 코드 나갑니다. 1198. 전화번호 아니에요. 아니 제가 볼 때 계좌번호. 제 계좌번호입니다. 네. 그러면 이 현금의 역할을 간편 결제와 금융 서비스가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럼 핀테크는 현금이랑 같은 뭐 동등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신용카드 아니면 현금카드 이런 걸 썼었죠. 그런데 요새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가 휴대폰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핀테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용카드에 기반한 핀테크들, 신용카드에 기반한 간편 결제들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가 다 추적이 되는 거죠. 그게 문제인가요? 아니 저는 뭐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런데 사람의 욕구상 내가 어떤 거는 굳이 이렇게 어디가 살고 있는지를 알리기 싫다.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현금이라는 게, 현찰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나이가 몇인데 장난감을 사? 이런 거.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5만 원권 만들 때 네. 야, 이거 5만 원권을 이렇게 찍어대면 사용 용처가 더 불분명해져서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007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신용카드를 IT 기술로 결합시킨 것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페이 이래서. 맞아. 근데 사람들이 이걸 쓰다 보니까 야, 나 기존에 쓰던 현찰도 IT 기술이랑 결합해서 좀 편하게 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겁니다. 저는 궁금한 그건, 게 네.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의 차이가 또 뭔가요? 우리가 보통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건 뭐 굉장히 좀 광의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 포인트, 뭐 게임 머니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가상 화폐의 가치만 지니 예, 가상 화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좀 너무 광범위하니까 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걸 얘기하려면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예전에는 암호화폐를 쓰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였습니다. 네, 네. 이제 해커들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적인 용도로 쓰려는 사람들이 주로 암호화폐를 썼었거든요. 아까 말한 불법 도박이라든가 온라인 도박. 예. 아니면 인터넷상에 뭐 여러 가지 뭐 마약류라든가 이런 걸 또 파는 때도 암호화폐를 쓰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나쁜 목적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게 왜 찾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냐 하면 여러 뭐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잘 사는 네. 신흥 국가, 신흥 부자 국가들이 이제 많이 생긴 겁니다. 잘 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도 하고 싶고 돈도 물려주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그런데 물려주거나 외국에 갖고 나갈 때 흔적이 안 남도록 가져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봤더니 암호화폐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아. 추적이 안 되니까. 돈 세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기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겠다고 하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를 그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로 나온 게 블록체인 기술 아니겠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건지 곽덕이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 상식을 책임지는 과학 덕후 곽덕이입니다. 블록체인은 블록의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이를 복제해 수많은 컴퓨터에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말하는데요. 거래 내역이 기록된 장부를 중앙기관인 은행이 관리하는 기존 거래 방식과 달리 모든 사용자들에게 장부를 분산시켜 기록이 공개되고 공유되기 때문에 조작이나 왜곡이 어려워 투명한 거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죠.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2017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금융뿐만 아니라 해운, 운송, 유통, 예술, 보안 분야까지 그 응용 분야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고 하니 기대할 만하죠. 지금까지 곽덕이었습니다. 과상화폐가 거래 추적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거죠? 네, 중국에서 그 거대한 그 자본력을 가진 신흥 부자들이 이 자본을 국가의 감시망을 피해서 어떻게 여기저기에 투자를 하고 자기가 감출 수가 있는가 이런 식의 수요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시장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의 부동산에 투자한 돈이 한 16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2015년에는 25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50억 달러. 네, 그러니까 5년이 조금 넘은 기간 동안에 15배 이상 이게 커진 거예요. 이거는 투자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어쩌면 그 이상의 의도를 가진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중국 정부는 알리페이 같은 신용카드에 기반한 간편결제들 그런 핀테크는 장려합니다. 그 시장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암호화폐는 이게 추적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탈세 목적이라든가 나쁜 쪽으로 쓰이니까 이 암호화폐는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합니다. 세수 확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중국이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규제하면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가치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다시 떠받친 게 이제 우리나라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열기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좀 억제시키고 있는 거죠. 네,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원래는 화폐는 중앙정부에서 발행을 하고 보증해주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라고 하는 건 그 중앙정부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사람들끼리 그것을 이제 정하고 서로 주고받고 기록을 남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국은행이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국가 체제에서 볼 때는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주요한 목적으로 갖고 있는 통화량 정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이게 국가 체제를 전복시킨다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위험하게 비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책인데 그렇다면 암호화폐가 완전히 다 화폐를 대체하는 것도 사회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전문가들은 사실은 암호화폐가 기존의 화폐를 대체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역사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최초로 나온 건 1982년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는 어떤 형태였냐면 중앙의 은행이 암호화폐를
발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암호화폐의 통화량이나 여러 가지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앙의 기관이 있는 형태의 암호화폐인 거고요. 그런데 그 비트코인 같은 그런 암호화폐가 나온 건 2008년입니다. 근데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 우리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네. 부르는데요. 그 사람 누구예요? 알려져 그 사람 실체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존 은행에 대한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 은행 너희들 금융기관들이 잘못해서 이런 큰 금융위기가 와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너희들이 왜 암호화폐까지 통제하려고 그러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에 중앙에 은행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는 암호화폐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82년도의 암호화폐와 2008년도의 암호화폐의 차이는 중앙의 기관이 있는 암호화폐냐, 중앙의 기관이 통제하지 않는 암호화폐냐 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중앙의 기관이 암호화폐를 통제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유동성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렇죠. 안정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기 양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이런 유동성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형태의 암호화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암호화폐도 사실은 연구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암호화폐가 계속 연구돼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널리 유통된다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은 기존의 화폐가 다 없어지고 암호화폐만 남는다라고 보진 않고요. 아마 기존 화폐와 암호화폐가 공존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주식 투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걸 또 AI가 해주기도 한다면서요? 네. 사실 예전에는 그냥 주식 투자를 실제 그 거래소에 가서 했는데 네, 이제는 그렇죠. 스마트폰에서도 전부 다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네. 이제는 이게 더 진보한 핀테크가 등장을 해서 아예 스마트폰 안에 인공지능을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이 좋습니다. 또 뭐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 한번 투자해 보시죠. 이런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로봇이란 이름과 어드바이저란 이름을 결합시켜서 뭐 로봇 어드바이저 뭐 이런 식으로 어렵네요. 얘기하면. 로봇 엔지니어로서 사람들이 로봇이라는 말을 여기저기 다 붙이고 있어요. 네. 그 뭔가 좀 자동화된다 그러면 그냥 로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이 말도 좀 이상해요. 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네, 말이에요.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건 내가 하라고 안 했고 지시 안 했고 그냥 그게 낫습니다라고 내가 조언만 해줬을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건 사람도 아니고 책임도 안 진다는 뜻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약간 용어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느냐 아니냐 네. 그렇죠.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얼마나 더 커질지는 모르겠는데 그 2017년도에 그 5천억 달러 그 미국 기준입니다. 그랬는데 2020년에는 2조억 달러가 넘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5년 사이에. 예, 국내에서도 뭐 50% 성장, 5년 동안 50% 성장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승률이 좋다라는 거 아닐까요? 로봇이 어드바이즈한 그 주식 투자의 로봇의 포트폴리오가 사람보다 낫다. 네, 결과가 낫다는 건데 실제로 좀 로봇이란 사람이나 누가 더 승률이 높은 건가요? 실제로 대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펀드 매니저들과 그 로봇 프로그램 간의 그 가상으로 한 거죠. 그랬을 때 결국엔 누가 이겼냐 하면은 그 로봇 어드바이저 수익률이 점점 높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을 이겼다. 어떤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건 제한된 환경 하에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이 다 이제 우리 대체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오면서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그러면서 자동화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대체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어떤 자동화된 로봇이라든가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람을 보조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수익률을 더 높이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기대치를 낮추고 조금 귀차니즘이 있는 사람들은 또 AI나 저 나보다만 잘하면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조사에 따르면 이 핀테크 시장 규모가 2015년에 2,200조 원 규모에서 2021년엔 7,000조 원 규모까지 이제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6년 사이에 3배 이상 커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금융 시장 판도도 좀 많이 변할 것 같아요. 뭐 금융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우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 사업자가 모든 이익을 독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렇죠. 그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죠. 네. 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게 처음에는 소비자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지금 자꾸 커지면서 많은 정보를 소비자로부터 네. 얻고 네. 그로 인해서 요새 사고들이 나면서 소송 시달리고 있죠. 유출이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되지만 그 데이터를 독식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 모든 이익을 독차지하는 이런 어떤 플랫폼 이펙트는 또 경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핀테크. 자, 핀테크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또 한 줄 평을 해봐야 되겠죠? 네, 전 핀테크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티끌도 소중하게인 것 같아요. 내 돈이 티끌 같지만 이걸 핀테크를 이용해서 잘 굴리면 그것도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고 아, 티끌도 내가 이게 하찮다고 여길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구원이 있었잖아요. 네. 이걸 조금 바꿔서 아는 것이 돈이다. 아는 것이 돈이다.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점점 돈이 되는 세상이 돼가고 있다. 저는 핀테크냐, 재테크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는 굉장히 편리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보거든요. 네. 그리고 재테크라고 하는 건 자기 자산이 막 늘어날 것처럼 기대를 하고 그런데 이 뒷면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보안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양극화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핀테크와 재테크 얘기를 할 때 다른 얘기들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양날의 칼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내가 핀테크를 잘만 쓰면 굉장히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또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걸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어떤 재테크도 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근데 핀테크라고 하는 많은 것이 인터넷과 데이터를 기본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고 쓰면 그게 나한테 굉장히 큰 도구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에 대해서 공부하고 많이 알고 이런 그 좋은 프로그램을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이 홍보를 해주세요. 네, 좋은 프로그램 홍보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국민이 과학 덕후가 되는 그날까지 과학의 참재미를 선사하는 속닥속닥 미래접속 4.0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합니다. 아, 네. 아, 매주 이분은 안 가지고 하시네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원더보이. 야야야야야. 핀테크로서 충분히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나. 논리, 판단, 순발력 이런 것들을 겨룰 수 있는 것이라면 스포츠라고 봐줘야 되지 않나. 모든 게임이 다 스포츠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